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 있을 것 같아. 문 열려 있거든. 문 열려 있어. 와우. 와, 이거 몇 점이야? 10점 만점에 11점 됐어. 군이니까 사격장 가야 돼, 사격장. 근데 우리 군대에는 이렇게 좋은 사격장 없는데? 저런 민간 사격장 같은 사격장은 없는데, 군대에는?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하다. 비슷한 사격장이긴 하다. 평지 사격장도 있고 산위로 돼 있는 사격장도 있는데 평지 사격장이랑 약간 느낌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근데 이 사격장은 민간 사격장 느낌이라서 비슷하니 비슷하다고 치죠 뭐. 저 사격이요? 만발로 세 번 휴가 나왔어. 아, 미치. 무기가 없어. 아, 무기가 없어. 쟤도 없는 것 같은데? 매일 화면만 봤는데 시청료 좀 내려합니다. 휴티. 민트코코님 감사합니다. 방송 감사해요. 물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어차피 배율 안 쓸 건데 필요 있나? 일단은 M16 먹기 전에 어머용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호신용으로 총 좀 들고 있을게요. 자리가 없네. 어쩔 수 없습니다. M16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카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M16을 다시 먹는 겁니다. 불쌍한 김일병. 군대 전입 온 지 10일 만에 전쟁이 터졌다. 어? 리포가 세우네? 취사지연? 아까 서번이 떨어진 서번이라 한다. 서번이 떨어지는데 다른 애 못 봤으니까 쟤밖에 없겠네. 동 서쪽은 지금 문 안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없는 거 같아. 그럼 길 건너편 동쪽만 조심하면 되겠네. 우리 김일병은 보급품을 받지 못했어. 전쟁 나가는데. 방산비리로 인해서 보급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대로 전쟁에 내던져진 우리 김일병. 오! 헬멧을 얻었어. 연막은 군인에게 연막은 사치입니다. 화염병 이런 거 필요 없어. 오직 수류탄. 일단 군무를 얻었다. 따단딴. 아 근데 나 이거 M16 써야 되는데 방탄복은 입는 걸로 하죠. 방탄복까지 벗을까? 응? 군대에서 방탄복이 어딨어? 사치야. 군대에서 방탄복은 방탄복을 지급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M4야 뭐야. M16 나가라고. 방탄복 없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대부분의 군인은 지금 못 봤잖아요. 군용 적 입어야 되냐고요? 군용인데? 그런 걸로 하죠. 아 우연히 준 군용 조끼. 어!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군용 조끼를 주었다. 프라이팬? 아 취사병. 김일병은 취사병이에요. 취사병. 아
김일병은 M16을 쓰고 싶다. 시스탄으로 하죠 이거. 사실은 연막탄이 아니고 체류탄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 왜 이렇게 M16이 안 나오고 M4스카가 나와? 아니 M16 그렇게 잘 나오던 M16이 안 나오고 무슨 M4랑 스카가 나오고 있어. 아 3렙 뚜껑. 우리 지금 러시아와 전투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저 헬멧은 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에스탄. 아니씨 M16 어디 갔냐고. 모르겠네. M16이 안 나오네. 아니 진짜 M16 안 나오는 건 또 처음이네. 아 근데 M16이 없어. 죽여서 얻는 걸로 하죠. 죽여서 M16을 뺏는 걸로 하죠. 어차피 지금 스카도 무배율이잖아요. 배율 없잖아. 솔직히 스카 무배율도 극혐이긴 해요. M16 무배율보다 스카 무배율이 더 극혐이야. 미군은 AK로 지급받지도 않을 텐데 쓸 수는 있겠죠. 뭐 전리품으로 뭐 이라크 전 갔다가 뭐 전리품으로 뺏어서 쓴다든지 쓸 수는 있겠지. 아 또 스카야. 아이 저기요. 아 M16을 M16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 미션이 M16 쓰기인데 M16이 안 나와. 딴 거 다 구했거든요. 뭐 군용 까빠에다가 우리 국방색 헬멧하고 꽈찌쭈에 어? 지금 후라이팬 뭐예요? 취사병이기 때문에 후라이팬을 휴대하고 나왔다고요. 처음에 아무런 무기도 지급받지 못하고 전쟁에 던져진 우리 김일병은 무서움에 두려움에 떤 나머지 후라이팬을 들고 나와버렸어. 음식료 먹기 전까지 타는 냅둡시다. 음식료 먹고 버릴게요. 여기에서 M16 못 얻으면 이번 미션은 망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미션은 망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 버려. 에라이 버려. 아 도대체 왜 5탄에 나오는데 5탄 총이 스카하고 M4밖에 없는 거죠? 확인당 10초 남았는데. 아 제발. 이거 오버파밍 하면 좀 맞으면서 갈게요. M16 구해야 돼. 아 제발. 이번 자기장부터는 좀 아프다고. 이거 멈추고부터는 좀 많이 아픈데. 아 급성장 많긴 한데 지금 여기에 쓰려고 모아둔 건 아니잖아. 자기장 안에서 버틸려고 구해놓은 게 아닌데. 죽여서 얻읍시다. 죽여서 첫 번째 죽여가지고 M16 나오면 뭐 미션 어쨌든 간에 어? 내가 죽인 대부분의 적들을 M16 무배율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미션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김일병이 M16을 찾지 못했어. 왜냐면 보급으로 받지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템을 결국 땅바닥에서 찾아야 됐는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템만 찾다가 끝나겠네. 나 저도 파밍 다 돼 있어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서 못 갈 것 같은데. 길 가다가 스카 하나 주웠을 수도 있지. 응? 솔직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스카 아니에요? 안 그래? 지금 총 한 발도 안 썼어. 총 한 발도 안 썼어. 적도 안 보여. 적이 안 보이는데 22명 남았어. 괜찮아. M16은 버리고 갔을 거야. 네이스! 그래. 전쟁에서 대용량 킥드론 쓰지 않아. 전쟁에서 대용량 킥드론 소형기는 소형기도 빼? 소형기는 꼈을 수도 있잖아. 아씨. 아 그래 빼. 빼. 그래 빼. 얻었을 수도 있지. 그 좀 쪼잔하게 진짜 말이야. 36이 보정기 안 달려있어요. 기본 달려있는 게 원래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보정기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원래 보정기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기본 총 모양 자체가 M16은 아니라고. 이제부터 1인칭 가라고요? 죽을래요? 해볼까? 어디 있는 거야? 아, 3인칭 합시다. 진짜 안 보이잖아, 저기. 아니, 상대는 3인칭으로 하는데 내가 1인칭으로 하면 너무 누웠네. 너 홀경폭 하잖아. 나는 양각잡이였는데. CS탄 맛 좀 봐라. 아이 실프니 안녕하세요. 같이 허쉴? 1인칭은 에바 참치 같아서 1인칭은 뺐습니다. 어이 솔직히 이거 한 발 쓸 때마다 탄피 주우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탄피 하나 잃어버린 큰일 나잖아. 아 핀.. 아 핀은 안 챙겼네. 망했네. 아 이거 핀 찾아야 되네. 야 어떡하냐? 핀 안 찾아놨다. 오우씨 아까 그 새끼네. 수류탄 빨갱이 새끼.
저게 목을 탈취하였다. 하지만 배율은 끼지 않는다. 왜냐? 군대에서 배율의 사용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 아, 붕대를 왜 끼냐. 아, 삼뚝 상관없어. 우리의 국군이라면 빨갱이가 사용했던 장비는 착용하지 않는다. 아이, 아이, 모래주머니. 아, 네 대를 맞았는데 안 죽어? 내 거다. 어딨냐, 성기 쏘네. 풀밭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저 멀리 한 명, 거기 송은기 한 명 남은 거네. 좋은 게 어딨냐? 보이질 않아. 야, 풀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아, 감사합니다. 이우스틴, 이우스틴 팔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떡배 소리 들렸고. 아마 저기 어딘가에 누워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소음기가 있는데 소음기 어딨냐? 와, 진짜 레알 보이지가 않는데? 저기요, 안 보여요. 소음기 여기 어딘가에 풀 안에 있거든요. 한 대 다 써볼까? 오씨, 수류탄은 어디서 던진 거예요? 앞에 저 풀이 안전지대 같은데, 풀이란다, 저 앞에. 저기 안. 연막 던지고 그냥 뛰는 게 나을라나? 자, 시간 맞춰서. 누워있는 애는 안 보이는데, 풀밭에. 소음기 쓴 애는 능선지가 아니에요. 능선지에도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소음기 쓴 애는 지금 딴 데 있어요. 앞에 풀 있는 데 있어. 100% 풀 있는 데 있어. 여기 풀. 풀 어딘가에 있어. 어느 풀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기 있네. 한나 어딨냐? 우시 우시. 쿠킹 on the beach. 후! 노력 아니지?